35,375km. 즐거웠던 일본 투어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저희는 돌아가게 됩니다. 돈키호테 털어왔습니다. 이제 다 먹을 거예요. 이제 다 먹을 거. 옛날에는 막 이런 데 가면은 쇼핑 리스트 찾아보고 막 다 검색해서 보고 다 필요 없다. 나에게 드니까 먹는 게 남는 거다. 그지. 먹는 것만 사면 된다. 그지. 생각보다 많이 안 탄 것 같아요. 저는 한국에 돌아가서 이제 집에 딱 도착하면은 진짜 거의 11만에 근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뭐 10만 5,300이니까 아마 돌아가면 한 10만 6천 네 테이프를 끊지 않을까. 비용적인 부분을 이제 집에 가서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스시 먹고 싶다. 회전 초밥 암호 낙구 당신의 방어가 도착했습니다. 고로케 먹어야지. 돈키호테에서 난 고로케 참 고로케 좋아해. 우리 오빠는요 크림빵과 고로케를 참 좋아해요. 맛이 없나 보네. 아, 편의점이랑 확실히 퀄리티가 다르네. 그럼 야마구치 정찰차. 저걸로 뭐 누구 쫓아갈 수 있나? 어, 이리 온다. 노노노노 죄송해요. 일본에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은 경찰한테 한 번쯤은 잡힌다던데. 맞아요. 저희 2주 가까이를 타면서 경찰한테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또 그렇진 않더라. 네. 해박해다. 그리고 잡혀도 딱히 뭐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번호 뭐 적고 서류 보여주고 이러면 끝나는 거라서. 맞아. 드디어 시모노세키 항구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는 거죠? 바로 이제 배를 타는 시간이 아니라서 유명한 시장이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바로 가라토 시장. 가라토 시장 이름이 굉장히 전투적이지 않습니까? 네. 가라토 시장. 가라토 시장 위에 뭐 막 음식점도 많고 초밥도 많고 막 그랬다래가지고 그거 먹으러 가요. 역시 먹는 게 남는 거야. 우리 회장님 먹는 게 남는 거야. 남는 거지 뱃살이. 아 그러니까 남았지. 많이 남네. 많이 남았지. 야 삼삼. 어디 오요.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는 삼삼삼사 스카이라인의 나라. 아 제가 여기 가가지고 정말 많이 봤거든요. 한국에서 진짜 한 대만 보고 우와 막 이러잖아요. 발에 채여요. 무감각해진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카이라인은 좀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실비아라든가 막대먹은 차들도 꽤 많아요. 그런 차들이 본인 나라에 차고 튜닝하기 쉽고 싸니까 등급처럼 진짜로 등급처럼 타는 건데 분노의 줄자 영향도 많이 크고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리셋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여기는 여전히 많다. 하이볼 붙었네. 하이볼. 아이고 또 달팽이. 그치 달팽이. 가락시장이랑 똑같네. 이름도 가락시장이라고. 가라토 가락시장. 고차 시모노세키 가락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가락시장. 어 식당 써져 있네. 여기 한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글. 오 이것이 시모노세키 가락시장의 풍경. 어 저기 식당 엄청 줄 서 있는데? 아 저기밖에 없어? 우리 회장님 또 식당 보자마자 발걸음이 빨라지셨다. 어 기다리는 거야. 와 엄청난데? 여기는 초밥 집이고 여기는 약간 가격이요? 어 메뉴. 와 성게 사시미 있었다. 맛있겠다. 아 이쿠라 덮밥. 이거 뭐지? 아 아, 메뉴 고르는 진지한 그. 아 진지하지. 그럼 찍어줄까? 좀 이쁘게 이렇게 얼짱없이 찍어줘야지.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먹고 싶은 메뉴가 솔드아웃이 되었다 하여 손절쳤습니다. 아 이게 좋네. 아 그렇지. 아 이렇게 찍어야겠다. 그러네. 바다 스나프지 가야 돼. 아 예, 알겠습니다. 저기 고모 이미지에서 사진 찍었어. 아 예예. 네? 어, 뭐야, 못 찍었어. 아, 못 찍었다. 살아있는 초밥. 14개씩 3줄 이렇게 가격이 다릅니다. 접시 모양마다.
그래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저 스캔 하나 봐. 저거 그래? 아닌가? 계산하신 거 아니야? 어, 저러면 수품이 되나? 우와. 저게 찍으면 된다고? 15,000. 아, 괜찮네. 너무 괜찮은데? 그러니까. 너무 괜찮은데? 너무 괜찮다, 이거. 13만 5천원. 응. 오. 오. 우와. 여기 최첨단이네, 여기. 어,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차가 이렇게 예쁜 거지? 이야, 기가 막히네. 오, 오, 예뻐. It's time to go to bed. 뭐 말리는 아가씨. 지금 이거 성희 형 아니야? 이거네. 이거다. 우리 이 집에 타고 가네. 감사합니다. 수속이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어, 굉장히 간단하고요. 돈을 또 뜯어갑니다. 인당 2,920엔. 아리가또사마. 내려왔다. 내려 다시 올라가네. 어. 처음에 이제 시모노세키로 나왔을 때 내려왔던 곳으로 이제 다시 올라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다 알려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시모노세키로 아마 안 올 거예요. 오사카로 가겠지. 어우 개커. 어우 올라갔어 올라갔어. 와 차고 되게 멍청하다. 오 되게 멍청하다. 이게 뭐지? 머리 들어가겠네. 이렇게 안 하면 이거 못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아 보여주기. 아, 보여주기. 보여주기. 차고 봐. 어 뭐야 이거. 어 멍청해. 어, 저희가 타고 갈 배입니다. 저희가 올 때는 하마유호를 타고 왔는데 한국으로 돌아갈 때는 저 성희호를 타게 됩니다. 네 신난다. 라스코 라스코 승선 라스코. 범퍼 땐 연습한 게 민망해지네. 부산 부산 부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 자고 일어났더니 한국이 됐네요. 미세먼지가 좀 가득할 줄 알았는데 날씨가 또 맑아가지고 또 기분이 좋습니다. 고구마 보러 갑시다.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야. 암사도 갑니다. 10만 5천 828km. 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여러분 지금 방금 한국으로 돌아온 저희 신사용 부부입니다. 신사용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지금 일본 편이 스탠스네이션까지 해가지고 11편, 12편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인기가 좋아요. 매우 감사드립니다. 총 여행 경비 11박 12일입니다. 차는 3주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 사이에 일주일 정도를 한국 왔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그거 가능합니다. 누가 또 여쭤보셔가지고 차는 6개월까지 돼요. 네. 아무튼 11박 12일에 대한 금액입니다. 와이프가 이게 다 정리를 해놨는데 저는 아직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얼마인지 모르거든요. 과연 얼마나 깜짝 놀랄 가격이 나와 있을지. 기본적으로 이 일본은 그 렌트카를 타시는 분들은 렌트카에 ETC라는 게 달려 있어요. ETC는 이제 하이패스의 개념인데 ETC는 일본에서 등록이 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 본인의 카드를 꽂아야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차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ETC를 달아도 ETC 카드를 못 만들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ETC를 못 쓰게 되면은 할인 같은 거를 받지를 못하고 일단 들어가면 그 고속도로의 전 구간에 대한 요금을 통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비싼 겁니다. 일단 저희가 차를 가지고 배에 실어서 보낸 그 비용을 알아야겠죠.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부산에서 일본 갈 때 터미널에서 내야 되는 돈이랑 일본에서 한국 올 때 터미널에서 내야 되는 돈. 무조건 배를 탔을 때 발생하는 돈. 그지? 119만 1,720원. 오.
톨비를 가장 나중에 합시다. 기름값이 얼마나 들었죠, 저희? 기름값 맞춰보세요. 네.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좀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대구에서 한번 빠져서 넣고 갔는데, 어쨌든 부산에서 올라올 때는 부산에서 바로 가득 주유하고 서울까지 논스톱으로 갔어요. 거의 그 한 탱크 다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8만원 정도로 잡고 왕복 한 16만원 썼다. 일본 내에서만 주유를 했던 거 하면은 지금 6번 주유했으니까 8만원씩 칠게요. 86에 48. 정확해! 478,854원. 딱 48만원.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확실히 쌉니다. 고급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반 시내에서 넣으면 한 170엔 정도? 고속도로 가면은 200엔이 넘습니다. 제일 비싼 거는 210엔 정도까지도 제가 넣었었고, 그래서 좀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한 48만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비. 식비를 말씀드리면, 사실 식비는 근데 맛있는 걸 찾아서 먹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정도 너무 바빴고, 대신 우리는 술을 많이 먹었지. 그렇죠. 대부분 막 스키야, 체인 회전 초밥집, 편의점 이런 식으로 돌아다녔어가지고, 사실 식비는 그렇게 많이 든 편은 아니에요. 저희는 일반 여행자에 비해서 그냥 식비 쇼핑해서 우리가 쓴 자유경비. 자유경비 그게 한 120만원 정도. 많이 썼네. 근데 이게 사실 쇼핑이랑 뭐 이런 것들한 거 잡비까지 다 포함이어가지고, 그냥 저는 어디 가면은 이게 사실 두 명 기준이니까 저는 그냥 10만원 잡거든요. 그냥 딱 그대로 나왔어. 오케이. 그러면 120 나왔고, 주차비는 사실 저희가 싼 곳으로만 좀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주차비는 얼마 나왔어요? 이게 주차랑 우리 뭐 지하철 탄 것도 있고 택시 탄 것도 있잖아요. 그 두 개를 합치면 얼마예요? 대중교통? 대중교통으로 해서 145,620원. 사실 주차만 하면은 10만원도 안 돼요. 나중에 이제 뒤로 좀 시골 갔을 때는 그냥 호텔에 포함되어 있는 곳을 많이 갔기 때문에 사실 주차만 보면은 진짜 별로 안 하는데, 우리가 막판에 택시 탔던 게 4천 얼마여가지고 그러니까 택시는 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택시가 그때 한 20분 가고 4,900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근데 우리가 벨트를 맡기고 일주일 정도를 맡기고 돌아왔을 때 낸 비용도 있잖아. 그것도 포함된 거야? 그건 이제 따로 뺐어. 그건 우리 특이 비용이라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235,620원. 마지막 대망의 톨비가 나왔습니다. 여기 숙소는 안 물어봐요. 우리 숙소 있지. 우리 숙소 했구나. 우리 잠은 잤지. 차에서 산 게 아니지. 숙소비가 있었군요. 저희가 숙박을 막 거창한 데서 하지 않았어요. 진짜 막 잠만 자는 일정도 많았었기 때문에 발 뻗고 집만 풀 수 있으면 된다. 얼마가 들었나요? 102만 547원.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데? 1박에 지금 10만원도 안 쓴 거예요. 다 2인 1실 기준이고 주차 포함된 데도 많았으니까. 굉장히 좀 싸게 했네요. 진짜 이제 대망의 톨비. 이게 가장 기대되는데 한 96만원 정도. 너무 터무니없나요?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662,850원. 우와. 제일 높아, 제일. 66만원? 와, 진짜 맛있었다. 톨비 11박 12일에 66만원입니다. 지금 저희 집에서 부산까지 가면 23,000원 찍히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일본 국토대장정 막 이렇게 했지만, 사실 간 데는 시모노세키에서 도쿄까지 간 거밖에 없거든요? 진짜 끝에서 끝도 아니잖아요. 톨비가 확실히 비싸긴 하네요, 진짜로. 그럼 이게 다 끝인가? 여기 우리 왕복 비행기비. 이거는 우리의 좀 특이한 케이스였던 거고, 우리가 어쨌든 이번에 그냥 간 게 아니라 쇼에 전시하러 간 거였으니까 거기 참가비도 있었잖아요. 참가비 뭐 한 20만원? 동반인까지 해가지고 202,500원. 우리나라 쇼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가격이 센 것 같아요. 맞아. 구경하는 것만도 22,500원이었으니까 우리나라는 막 킨텍스 7,000원, 8,000원 막 이렇잖아. 무료 입장도 많아. 사전 등록하면 무료 입장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이번 국토 대장정에 들어간 모든 경비가 다 이제 합쳐지는 거잖아요. 네. 다 해서 토탈 얼마? 두고 559만 5,291원. 559만원. 솔직히 저희는 진짜 좀 특이 케이스잖아요. 전시 행사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차를 끌고 갔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다 이동을 했었어가지고, 사실 관광지를 간 것도 아니고, 뭐 관광지에서 쇼핑을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맛있는 거를 막 찾아서 먹으러 다닌 것도 아니고, 정말 행사 일정만 쫓아다닌 건데, 그래서 숙소도 좋은데 하지도 않았고, 주변에 뭐가 있어서 막 거기에 꼭 가야 돼서 거기에서 숙박을 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그냥 행사장에서 가까운데. 사실 저희는 좀 많이 비용을 세이브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진짜 여행답게 좋은 기분을 내면서 다니시려면은 요거 이상은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갔다 오면은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이제 나라를 다니면서 행사도 다니고 했지만 이번만큼 여운이 되게 세게 남는 적이 없었거든요. 내 차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풍경들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하고 다닌다는 게 차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추억이었거든요. 단순히 행사에 참가를 한다는 거 그 이상으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차와 와이프를 데리고 호기를 돌아다닌다. 너무너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진짜 저희가 제주도에 차를 가져갔을 때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갑절의 갑절의 갑절 훨씬 좋았어요. 제주도 한 달 살 가격이면은 일본 갑니다. 제주 한 달 살 가격이면 일본 보름 가겠다 진짜. 네, 저희 그때 비용 다 정리했을 때 한 요 정도 나온 것 같거든요. 맞네. 제가 먼저 이제 다녀오고 그런 애로사항들 다 확인하고 왔으니까 여러분도 마음 편히 다녀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돈만 챙겨서.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것들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신사용 부부의 일본 국토 퇴장정.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주행, 역주행, 다시 보기 꼬박꼬박 해주시면서 저희 조회수를 마구마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되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희 신사용 채널이 4년이 넘지만 아직도 100만 넘는 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거에서 하나 좀.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용바! 용바!